잠자도 이렇게 필요한 풀이냐. 아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고생하십니까. 차장님 오셨어요. 아, 차장님. 아, 차장님. 고생하십니까. 그래도 커피 한 잔 좀 가져와. 커피요? 예. 저 박사님. 커피. 어떤 커피를 해드릴까요? 커피가 하나지, 어떤 커피? 아니, 아메리카노도 있고. 일찍 나와야겠다. 빨리 부장님 자리부터. 야, 역시 깔끔하셔야지. 어? 아니 근데 만한경은 왜 있지? 알 수 없네. 아, 부장님 왜 회사에서 말을 못 놓게 하는 거야? 아니, 동훈아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우리를 우리 하사원 뭐 이렇게 부르라고? 구도 있어, 구도 있어. 나 이번에도 이태리 주차 갔을 때 이거 넥타이 거 아니었어? 집이지. 잘 어. 아니 나중에 뵐라고. 아니 혓바닥 떠진 거 아니야? 나중에 뵐라고. 들어와. 아, 아니 오셨어요? 아이고. 아, 면도했네. 수고 많아. 그래. 왜 면도했어? 아, 아직 아무도 안 오셨고? 예예. 이거 대리님도 안 오신 거지? 예예예. 예. 그럼 가도이. 떠나야 될 거 아니야? 아 역시 GTS죠. 아. 그럼 우리도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저기 가겠지? 아, 그럼. 야, 이거 봐. 이거 우리 정 과장님 이거 주위에 이거 봐. 야, 오기 전에 빨리 먹어. 돼지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, 이거 맨날 이렇게. 몸 되게 챙겨. 드시면 되게 화냈는데. 올해 3개월 남았나, 이제? 장갑 못 갈 거야. 아우, 더러. 아, 이게. 아우. 어,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면밖에 못 사는 거야. 아, 좀 말 안 해도 해야지 이제. 어, 오셨어요? 아, 굿모닝. 에이, 오셨습니까? 아, 굿모닝. 아, 출근 도장 좀 찍어줘. 대리님, 어제 회식 때 이분 오신데 또. 아유, 다 그렇지 뭐 직장인 뭘. 아, 이렇게 삼겹살 먹자. 아유, 괜찮아. 아니, 전 대리님. 어. 저도 사발면 한번 주시면 안 될까? 사람 진짜. 이렇게 있으신 거죠? 어, 짝 2호랑 7호랑 됐네? 됐어? 예. 아, 나 이제 그 전까지 봤는데. 야, 어? 아니 우리 이제 그 노사원하고 하사원도 거기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안 그래도 저희 이렇게. 아직 예.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있잖아요, 그 돌싱들. 에이, 그 참. 아, 정말 일부러 아까 시비. 아, 아닙니다. 아우, 잠을 자도 이렇게 필요한 풀이냐. 아우, 진짜. 아유, 참, 진짜. 아이고, 오셨습니까? 부장님 오셨어요. 아, 차장님. 아, 차장님. 오셨습니까? 그래도 커피 한 잔 좀 가져와. 커피요? 예. 저 박사님. 커피. 어떤 커피를 해드릴까요? 커피가 하나지, 어떤 커피? 아니, 아메리카노도 있고. 사장. 아, 예. 기린턴. 예. 고마워요. 예. 예. 아, 뭐 아침부터 뭐 하고 있어요? 예, 커피 지금. 예. 그거 저 우리 저 기린턴이 저 이 회사에 예. 지금 커피 타러 왔습니까? 그렇게 저기 하지 말라 그래. 저 예, 예 차장님. 아, 자기가 또 알아서 하고. 저 차장님, 저 제 커피라도 안 타면 할 게 없어요. 아, 저 그래도 이게 저 우리 그 인턴에게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. 저 길군. 어? 예. 그 저 예. 커피 저을 때 저 그 비누로 그걸로 젖지 마. 환경 호르몬 나오잖아. 환경 호르몬. 커스트푼 왜 갖다 놨겠어? 어? 아, 이거 좀 내가 몇 번 얘기했어. 이 저 커피 이거 비누로 이걸로 저으면 환경호르몬 나온다고 했잖아. 아, 내가! 박 차장! 환경호르몬 때문에 얼마나 지병이 많아. 박 차장! 예예. 아, 자꾸 사무실 분위기 아침부터 이렇게 만들 거예요, 정말? 아니야. 예? 들어와서 앉아요. 너 자꾸 인턴 자꾸 지키지 말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친구점을 왜 자꾸 그래? 열심히... 아, 야, 있어. 앉아, 박 차장. 박 차장! 예예. 빨리 정 과장이나 전화해봐. 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안 오고. 아, 이 사람 정말 이거 저 참 진짜... 아유, 부장님 와 계시나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시입니까?
감사합니다. 아유, 지하철에다 이걸 놓고 내려가지고. 아, 이거 어저께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. 지하철에 왜 맨날 그렇게 놓고 내려? 아, 지하철에 놓고 내릴 거면 그냥 놓고 내리시든가. 그거 좀 이렇게 느리면 됩니까? 기본이 안 되게 지금 모든 것들을 회사 생활을 한다고. 사장님이 지금 아침에 회의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데. 우리 부서가 특히 그렇습니다. 그 저 정과장 때문에. 형님, 오늘도 지하철에 막혔습니까? 아, 근데 어저께 과장님. 그래.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많이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봐. 늦지 마세요. 아, 그 양말이 그게 뭡니까, 양말이. 아, 제가 좀 무좀이. 아, 어저께 싫으면 터지십니까? 아, 이거 자꾸 누가 내 거 자꾸 집어먹고 그러는 거야? 이거 늦게 왔으면 앉아 있어! 슬리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예. 그래, 와서 앉아요. 예, 예. 그 좀 드라이 좀 하고 와요, 그 좀. 드라이 할 머리가 없습니다, 이게. 아니죠. 아침에 저 농담. 아니. 근데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. 아니, 부장님, 제가 저 머리가 없잖아요. 아니, 알았으니까 예, 이제 예. 그 얘기면 그만하고 좀 저 상사가 얘기를 하면 그럼 알았다고 하면 되지. 뭐 이렇게 아침부터 말이 많아요. 알았다.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? 저크예요. 아유, 부장님, 뭐 하루 이틀 다니고. 커피 한잔 하실래요? 몇 시인데 지금? 아니, 내가 저 커피 뽑아왔고. 예, 예. 아직 연말이라서 차가 많이. 아,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부서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빨리 빨리 와야지. 아, 날씨가 많이 춥죠? 그렇죠. 아, 아직 다 안 왔네요. 부장님이 저 제일 먼저 오셨어. 아유, 부장님 언제나 뭐 예, 이렇게 시국이 안 좋은데도 저희 회사 돌아가는 건 다 부장님 덕분. 근데 부장님 사실 그 진짜 집이 멀면은 일찍 오고요. 박 사장. 예. 농담할 기분이 아니까 좀 이따 얘기합시다. 아, 농담한 게 아니고 집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하자고. 이거 박 사장 왜 이렇게 저 성격이 급해요? 이제 우리 부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나마 우리 부서가 이나마라도 이렇게 유지되는 건 다 부장님 덕분입니다. 아, 예, 그런 암이 있는데도 예, 조금 이따가 태워주고. 조금 이따. 너나? 이 사장님. 아유. 너. 아, 이거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이거 지금 좀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안 옵니까, 사원들이? 여기 학교입니까? 예. 예? 아니, 등교를 한 거야? 출근한 여기 지금 거야? 출근을 한 거예요? 등교를 한 거예요, 지금? 아니, 등교를 그럼... 하든 출근을 하든 세 시간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3분밖에 안 됐어요. 조만, 네, 그만합시다. 우리 나이 때 3분은 인생의 30년과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? 합니다. 예. 지금의 3분은 30년입니다. 그래, 그죠? 아침 회의 때부터 그죠? 예. 내가 언성을 좀 높여서 미안하지만. 아,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 책가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려놔요. 아니, 가방도 함부로 못 메고 다니니까, 아니, 선생님. 이거는 느껴보신 선생님. 선생님, 내 나이 때 이러지 않으셨어요? 등교하는 게 맞는 거 이거 선생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. 박차장, 잠깐만 좀 와봐요. 아니, 이거 좀 부하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? 그리고 내가 내가 검소해서 예전에 10년 적고 입고 온 거예요. 돈 없어서. 뭐예요, 지금 선생님이? 앉아. 부장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아, 올 때 아침부터 그러지 않습니까? 담임 선생님이 이거 사회야, 사회. 학교가 아니고. 빨리 지금 내가 지금 저 부장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. 그거 자네 그 아버지가 입으시던 거 아니야, 그 자켓? 자네? 자네. 야, 자네. 야, 나보다 그냥. 아니, 그래서 자네. 같은 저 입사 동지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해. 자네. 자네 앉아. 저 양반이. 그 저 다른 것보다 또 박 차장도 또 이번에 또 승진 뭐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으니까 좀 맞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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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뭘로 승진하나요? 과장으로 승진하나요? 아, 진짜. 대 어떻게 과장으로 승진을 해요? 아, 좋은 아침. 회사는 처음 다녀. 아,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대리 다리 안 좋으세요? 예. 아유, 아유. 아, 여기 술 먹고. 아유. 메시야. 어? 네, 박 차장 얘기 좀 해요. 메시야. 정신 못 차리고 씨. 뭐가 좋은 아침이야 지금? 박 차장 따끔하게만 얘기를 하지. 야, 똑같이 술 먹고 왜 너만 늦게 와? 연말이야. 아! 왜 너만 늦게 와? 혼자 얘기 다 할거 뭐하러 물어봐? 어디가 너무 좋아야지. 어디 버릇없는 차장 회사예요, 회사. 차장한테 얘기해 주세요. 예? 예? 이거 저 정 과장 한번 전화해 봐요. 이거 몇 시입니까, 박 차장? 술 많이 먹었어. 있는데, 부장님. 아, 나이 참. 야, 이 전화 연결도 안 되는데 어디다 전화해? 전화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어디세요?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전화기 꺼져 있었다면서요? 예?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기 예? 꺼져 있더라고요. 전화기가 꺼져 있었으면 예. 정 과장들 꺼져요. 준비 좀 하고 말씀하세요. 준비 좀 하고. 지금 꺼지시는 것도 나쁘다. 좀 화가 나서. 죄송합니다. 말이야.
희성 언니 가발을 쓰고 다녀. 아, 희성 언니 왜 가발을 쓰죠? 그런 가발 쓰고 다녀. 아, 그리고 좀 그 백 좀 그런 거 좀 안 갖고 다니면 안 돼요? 그 뭡니까? 사실 옷만 갔다 왔어요? 전과장 저 푸드 먹고 빨리 안 돼요. 아니, 옷을 몇 개를 입은 거예요, 과장님? 진짜 웃겨요.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. 아, 좀 넥타이 좀 좀 저 이번에 연말에 저 연초 좀 선물 좀 좀 보고. 아, 이게 레이어도 있습니까? 예. 아니, 네. 아, 그만해. 도시, 도시죠. 도시 거면 긴팔을 입으시지, 왜? 아니, 도시, 이게 도시. 따뜻하니까. 당구장 갔다 왔습니다. 아닙니다, 이게 저 따뜻해요. 아니, 그리고 뭐 따뜻해도 그건 내복 아니에요. 길사원은 예. 좀 독감 때문에. 아, 저기 저 그렇지 않아도 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길인턴은 아이가 늘상 이제 건강 관리 좀 조심해야 그렇죠, 됩니다. 이게 저 진짜 미안한데 과장이 왜 맨 끝에 앉아요? 저희가 편하시다고. 그래서 아 자리를 좀 아니 회의 때마다 아니, 저 저자가 편하시다고. 아니 이 친구도 은근히 여기 와서 아 선착순이에요. 아니 선착순 아니고 전 과장. 예. 이 와서 앉아요. 답답하실 텐데 이 부장님을 위해서 그러는데. 한 사원이 옆으로 가요. 그저 동기니까. 아 같은 사원입니다. 한 사원이 옆으로 가요. 아니 같은 사원이 가서 저쪽으로 가요. 아니 같은 사원이에요.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잖아. 우리 아니 선생님 왜 차별 대우를 하세요? 함께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도 차별 당했는데. 아 괜찮아. 야 너 네 코트 다 끌린다. 아니 저, 왜 차별? 오사원. 그 자꾸 하사원 자꾸 여기 저 건드린 얘기 하지 말아요. 챙겨주는 척 하지 마십시오. 당신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. 야 이게 뭐야? 이 자꾸 꽁트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 이거 꽁트상인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보든. 우리가 진짜 아 그래, 잠깐만. 예예. 예. 입술에 뭐 좀 발라요. 이렇게 왜요? 입술이 허해요. 어디 뼈어요? 아니 어디 뛰어와가지고 그래요. 자 이제. 안녕하세요. 정직원 길성준입니다. 그래. 예, 오늘부터 이 한 번 맞춰서 무한상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상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저 이끄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저 잘 따라와요. 예, 알겠습니다. 앉아요, 앉아. 예, 그러면 예, 알겠습니다. 옷 샀나? 예, 어머니께서 예, 첫 출근한다고 가발이랑 옷을. 아, 저, 어머님이 좋아하시지? 예, 예, 엄청 예. 좋아하십니다. 막 클럽 가시고 그러세요. 그래. 엄청 됐네. 좋아하셔가지고 잘 됐네. 예. 편안하게, 편안하게. 나온 거 같네요, 예. 나 이렇게 저 빡빡한 사람 아닌 거 알지? 예, 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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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어? 아이고, 아이고, 도사원. 어, 부장님. 예. 그 넥타이 뭐예요? 어? 요즘 가장 핫한 넥타이인데. 아, 그래? 아, 부장님은 일도 1등이셔서 패션까지 1등 하시려고요? 야, 이 친구는 이게 아무도 아니야.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. 저도 한 20년 후면 그런 넥타이 맬 수 있을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이거 진짜 알고 이걸 맨 게 아닌데. 야, 이게 희한하네. 내가 지금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. 아, 타고나셨구나. 나는 모르고 고르는데 그게 유행이야? 어? 어, 단추도 좀 이렇게. 왜? 야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. 야, 이뻐한 사람이 있네요. 공대문 가면 널려 있는 건데. 아, 그거. 잘해, 몰라 그렇지. 잘해라고, 잘 입어. 개나리야, 뭐야. 물론 못 다니고. 됐어, 됐어. 아니, 그 엄마가 옷을 사주나? 아니, 선생님. 에? 넥타이 저거 완전 출소한 거 아니에요? 뭐. 아이고, 아이고, 박차장. 오셨습니까, 사장님? 어, 그래, 그래. 아, 그 넥타이 참 옷을 골랐나? 아, 장모님이 주신 거. 장모님이 젊으셨을 때 주셨나 봐요, 천여 쪽에. 강남은 또 같은데요. 그 저기 나는 몰랐지만 이게 좀 유행이래. 이런 걸 몇 개 사라고. 아, 나 이거 정말... 저 언뜻 보고 박수영이 돌 때 다이아인 줄 알았어. 아이, 이거 좀 아직 소화이 됩니까? 쌤이, 쌤이. 어, 전 침인 줄 알았습니다. 네, 아니시죠? 아유, 노서. 아침 농담이잖아. 인사국가 있어, 어? 조심해. 아, 씨 빨리 빨리 찍으세요. 아, 지금 늦어가지고. 아, 나 늦었네. 아, 나 갈게요. 네. 아, 정말. 아, 지금 몇 시예요? 아, 지금 9시 10분입니다, 부장님. 지금 몇 자리 비웠습니까? 세 자리 비웠습니다. 세 자리. 아, 나이스. 9시까지 와야지 말이야. 이거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을 해요. 어, 회사를 그냥 대충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냥 조직 전체에 이런 누를 끼쳐. 밥 먹고 다 모여. 어? 아이, 박 차장. 어쨌든 저 매번 늦어, 매번 그냥. 어? 아이, 김상원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, 사장님. 갑자기 제일 먼저 왔어, 개나리 언니. 뭘 봐, 지금! 포인트 보고 이래, 지금! 그니까, 이 기본 종이를 안 지키고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? 어, 죄송합니다. 아, 뭐야, 지금 몇 시 빨리 앉아! 아니,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지금 한정판 저기 보안실에 맡겨 왔다가 지금 반바지가 웬 말이야? 찾으러
안바지가 웬 말이야? 저기로. 왜 자네 그 좀 옷이 뭔가 그게? 어? 아니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지금? 아니 오다가 출근하다가요. 어. 이제 나도 길거리 스타라고. 어. 그것 때문에도 늦었어요. 아니 저 사진을 찍는 것도 네. 찍는 거고 모두 뭔데. 뭔데? 워스트드레서도 많이 찍거든요. 누가 샌들에다 저렇게 저 검은 양말 저 신고 오나 저. 아, 요즘에서 아 됐어 알았어. 저 배경복은 선생님 뭐... 이거 그대로 디펜드 상황. 내가 선생님 여기가 학교가 내가 왜 선생님이에요? 부장이에요 부장. 아 저 하여튼 저 정말 아 저. 아 씨 늦었네 큰일 났네 이거. 아 왜 앞에서 공사를 해? 저 자꾸 이렇게 늦지 말아요 그 하사원. 죄송합니다. 한정판이고 뭐고 정말 어? 이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네. 한정판으로 유명했습니다. 아 무슨 한정판? 네. 또래 중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. 네. 야, 저희 때 옛날 얘기입니다. 옛날 아, 선생님, 얘기. 얘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. 네, 옛날 얘기. 어렸을 때 머리 귀가 이대로였습니다. 그러니까. 어렸을 때 머리 귀가 이대로였습니다. 그 내가 선생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부장님, 부장님. 왜 그러니까. 한정판이었어? 어? 오자마자 너 좀 검색하지 마, 너 좀. 이 좀 해. 왜 너를 검색해, 너를. 아, 6일에요. 아, 나 정말 진짜. 그 저기 노사원.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 또래에 비해서 좀 들떨어진 친구들 자꾸 이렇게 자극하지 말아요. 정판아. 하지 마.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. 하지 마. 얘 가리였어요, 가리. 무슨 가리? 대가리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정판이가 좀. 하지 마. 아니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무슨 거?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좀 취하.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. 지하철을. 몇 시야, 시간 봐봐. 몇 시야, 지금. 9시 25분입니다. 아, 저 박 차장. 천천히 얘기 들어봅시다. 죄송합니다. 예, 예. 저 혼자 일단 좀 앉아요. 죄송합니다, 진짜. 아, 지하철을 오늘 잘못 타가지고.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물어보면 얘기해. 물어보면 얘기해. 내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아, 천천히 얘기합시다. 예. 오늘은 왜 늦으셨습니까? 저기 지하철을 잘못 탔는데요. 반대 방향으로 탔었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?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바로 타갖고 왔는데요. 예. 요 앞에까지 와갖고 제가 건물을 다른 건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, 제가. 저기 회사를 지금 몇 년째 다니시는데 아, 요 옆 건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. 근데 아니 지하철을 매일 아침 타는데 어떻게 거꾸로 탑니까? 부장님 말씀 죄송한데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. 우리 과장님이 어저께 그 주말이어서 네. 걸스데이 프리어 그 행사에 7시간을 줄을 서 계셨다고. 그걸 왜 걸스데이 행사를 많이 피곤하긴 하실 겁니다. 아니 걸스데이를 좋아해도 주말에 짬 내서 하는 거지 다음날 이렇게 늦으면서까지 걸스데이 행사 7시간 줄을 서 계셨다고. 누굴 껴안았는데 민아요 어땠어? 아, 박 차장! 너 뭐하는 겁니까, 진짜? 민아 팬이에요. 아, 민아 다 좋아하지, 누가 좋아합니까? 돌아보지 말고 아, 전화해줘. 그냥 그거는... 그게 보내줘. 그냥 그거는... 그게 그 민아는 아닌데요. 그 민아 아니에요? 네. 그 민아 누구야? 아, 그 민아 누구야? 아, 뭐, 저건 민아. 전화번호 민아 말고요. 걸스데이 민아요. 걸스데이? 아, 진짜. 아, 그리고... 아, 이따가 해요. 그거 내 얘기하잖아요. 아, 정가자, 내가 이렇게 저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나 집에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저 회사만 오면 자꾸 이렇게 앞에 왜 그리고 이제 왜 둘이 꼭 앞에 앉아 있어요? 저희가 과장이고 차장이니까. 그렇지. 아, 근데 아, 내 자꾸 속마음이 나와서 미안합니다. 내가 저 자꾸 감정이 앞서서 좀 아이, 그러네. 정 대리님 한번 전화해 볼까요? 아, 그리고 저 정 대리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보고. 아, 좀 일들 좀 잘 해봅시다. 예, 이따 그리고 좀 봅시다. 예, 이따 예, 그리고 박차장님. 예, 예. 좀 이따. 박차장님. 예, 예. 좀 이따. 어? 지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뭐 소리는 소리 아니에요? 어, 여기서 울리는 것 같은데. 여기 관광객 한 분이 계신데? 어디세요? 아, 진짜. 동대님 어디세요? 아, 뭐 하는 건가? 아니 안 일어나 진짜? 아우 근데 아우 이게 만두 이거 뭔가 이거? 아, 뭐 하는 거야 지금 출근 안 하고?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? 아유 아 나 이거 아유, 지금이 몇 시야 지금? 어? 너 늦었잖아 너 소리하는 거야. 앉아봐요 앉아봐요 앉아봐. 아 제가 정리하기.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 오늘 엄마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야 참 정말 아주 그냥 술 냄새 만두 냄새 왜 이래 아침부터 만두를.
정 대리! 네. 이 양복이야 이게? 어? 그리고 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고 늦게 올 거야? 정신 안 차릴 거야 진짜?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얘 정 과장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. 여기 개나리 진달래야? 뭐야 옷이? 색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. 내가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잔소리하겠습니까? 예? 개나리 진달래야 내 얘기 들으라고. 내 얘기 들어. 회사 지금 위기입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. 예 알겠습니다. 하지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 기사원. 그래서 준비한 술 좀 갖고 와요. 늦게 다니지 졸라 술은 멀리 좀 펴라 10살짜리 아이처럼 말을 안 듣니 제발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와 이래 제발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할까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리한 소리 그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냥 잔소리가 들려 앉아요 이들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머리 아닌 가슴으로 잔소리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좋아 그만해 그 네?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아.